우체국 히읗지읒. 아, 우체국, 빡센데? 약간 뭔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이정사 본부. 와, 대박! 와! 오늘 재밌는 주제 알려주면 갈틱폰 한판 함. 재밌는 주제. 나라? 나라 재밌겠는데? 나라가 괜찮은데? 은근 괜찮은데? 아, 국기 그리면 끝이라고? 그렇게 국기를 잘 알까요? 국기를 과연 그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유럽 국기들 삼색기 이거 어렵잖아요. 뭐가 이탈리아고 뭐가 벨기에인지 구분이 그 10초, 30초 안에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아, 근데 이거 주제를 뭘로 해도 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번에 브랜드 맞추기 하자고 했잖아요. 아, 브랜드 맞추기 해볼까요? 좋다. 브랜드 맞추기. 브랜드 맞추기 갈틱 한판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브랜드입니다. 맞아요. 글자 절대 안 됨. 글자 쓰면 안 됨. 글자 쓰면 너무 쉬우니까. 난뭐 하지? 아, 나 뭔가 이런 거 약간 부담 있는데. 부담감을 느껴. 뭔가 특별하고, 참신하고. 아무도 생각해내진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써야 생각해야 되는데. 교촌 같은 경우는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그런 건안 돼. 스타벅스는 무조건 나오겠지. 나다 싶으면 스타벅스 그리지 마세요. 아, 나 뭘로 하지? 나는 정했다. 오케이, 갑시다. 자, 다양한 브랜드. 아무거나 다 됨. 글자만 아니면 됨.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맞추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처음에 문장이구나. 아, 처음에 그림으로 해야 재밌는데. 저는 여기서 또 다시 충신 테스트 들어갑니다. 2021 선바구치. 또 나를 오늘.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나 처음 봐. 이런 느낌인데, 뭔가? 뭔가 축구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벌써 망했네. 이 사람이 곤잘레스고 마크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크하고 있는 거야. 곤잘레스가 마크하고 있는 느낌. 아, 마인크래프트를 그릴 걸. 아니, 근데 마크 곤잘레스가 뭐예요? 마크 곤잘레스가 뭐야? 나 처음 들어봐. 사람 이름인가? 아, 옷 브랜드예요? 유명한 거야? 마크 곤잘레스가 유명해요? 샤넬인데 이거 하면 글잔가? 이게 샤넬 맞죠?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쉬워? 인간 샤넬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간 샤넬. 느낌 알겠죠? 아니요. 그릴 수 있을까? 이게 뭐야? 두 마리 개가 싸우는데요? 이게 뭐지? 새나개?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 이게 뭐야? 저알건 아는데? 아! 젤다, 뽀야미, 마리오. 닌텐도 3대장 아닙니까? 이거 무슨 대감 족발. 놀부보쌈! 놀부보쌈! 이거 괜찮은데? 아, 버거킹인가? 이거 왕이야, 대감이야. 솔직히 여기까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는 다 안다. 정답,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처녀이신. 스타벅스 안 가봤죠? 아, 구찌 그거 많이 보이는 거 그거 뭔지 알아요. 여기 막뱀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빨간색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이런 느낌, 그죠? 아, 초록색인가? 구찌가? 구찌가 초록색인가? 회색 아니에요?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이런 식으로 돼 있나? 그리고 우리 집 신발 매트에 깔려 죽은 뱀인데. 브랜드니까 센스 있게 생각할 거야. 난 믿어. 왕꿈틀이? 이거 구찌네. 구찌네. 내가 구찌 그리기 전문가거든요. 거의 뭐 구찌 디자이너. 자, 이러면 왕꿈틀일 수도 있고 구찌일 수도 있습니다. 장어를 장어구이.
민물 장어구이. 진짜 장어 도시락 같기도 한데. 이건 뭐야? 버섯? 초코송이? 사랑 버섯? 초코송이? 초코송이밖에 생각이 안 나. 초코송이. 근데 왜 티모가 있지?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S가 있다. 이게 뭐지? 슈퍼맨? 아닌데 슈퍼맨은 다이아몬드 모양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또 뱀이네. 아 그리다 보니까 또 뱀이네. 뱀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어 이게 마지막이다. 기대되는데요. 오? 자 한번 봐볼까요? 2021 선바 굿즈 기대 중. 나 기대한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선바 굿즈 티 블랙 버전. 오 그 티셔츠 그거? 와 대박. 오 선바 굿즈. 와 어? 이거 2021 아닌데? 조, 선바, 어. 물음표 와 근데 저거 맞춘 게 너무 감동이다. 저거 맞춘 게 너무 감동인데? 선바 굿즈 와 맞췄어? 이게 뭐야 이게? 불닭 볶음면과 이게 뭐지? 뭘 표현한 거지? 뭘 표현하고지 이게? 뭐 닭을 잡고 있는데요? 아 매드포시 스카잔! 아! 아 그거요? 와 근데 이거 보고 맞춘 게 진짜 대박이다. 하지만 마무리는 불닭볶음면. 자 다음 닌텐도 스위치. 아 닌텐도 스위치였구나. 아예 어 잘 그렸다. 이걸로 틀릴 수가 있나 근데? 닌텐도 닌텐도 이걸 틀릴 수가 있나? 글씨인 거, 이게 닌텐도. 과연? 닌텐도. 봐봐. 맞죠? 맞다니까? 닌텐도 좋은데요? 잘 가는데요? 와, 이분은 좀 옛날. 닌텐도. 이분은 좀 옛날 닌텐도. 나 전자사전인 줄 알았어. 닌텐도 DS. 와, 다들 좀 연식이 있으시구나. 스위치로 시작했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됐네요. 축하드려요. 마크 곤잘레스. 아 얘 이거 진짜 근데 미안해요. 근데 이거 하필 내가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마크 곤잘레스 느낌. 어 이거 누구냐 링컨. 이거 선바라 그럴 텐데. 백악관. 와 백악관. 백악관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레드불. 레드불 못 봤는데. 이게 레드불인 거였어? 멍멍이 두 마리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레드불 그 빨간 느낌은 아는데. 아 이게 새나개가 돼버리네. 강아. 저 뭐죠? 아디다스? 아디다스? 오 잘 그렸다. 아디다스. 야 확신에 찬 느낌표. 하지만 전혀 틀렸죠? 이거 짭인데요? 이거 네 개 있으면 짭 아니야? 아디다스. 이거 네 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세 개 아니야? 이게 아디다스. 정답. 점점 하반신이 벌로 변해가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람. 하반신이 점점 벌로 일벌로 변해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제다스. 아 스타벅스. 아 다 이런 식으로 그리네. 그죠? 다 이런 느낌만 살리면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뭐 맞지. 이게 스타벅스지. 이거 좀 무서운데? 많이 무섭게 생겼는데? 아니 이거 좀 많이 무서운데? 다 못 그리는데 그래도 스타벅스 로고가 멋있긴 한가 보다. 스타벅스 다 알잖아. 그죠? 그 누구도 제대로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와 스타벅스 만점. 아무도 안 틀렸어요. 크... 샤넬. 내가 샤넬 그대로 받았네. 샤넬. 딱 보면 생각나야죠. 샤넬. 봐봐요. 알잖아. 근데 샤넬도 인간 아니에요? 인간 샤넬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나? 인간 선바 막 이런 느낌인데. 샤넬도
점심 식사 중인 채식주의자 병사. 뭐야? 이분은 저거를 못 들으셨나 본데? 그것도 또 성실하게 그려요? 성실하게 그려요. 아, 게스! 와, 대박! 야, 물음표가! 슈퍼맨. 아, 게스 모르세요? 아, 이게 슈퍼맨으로 그냥 와버렸구나. 와, 대박이다, 근데. 아, DC 코믹스. 글로 가나요? 뭘까, 이게? 파란 배경에 노란색 에스카이트. 슈퍼맨이 맞았네. 슈퍼맨이 맞았네요, 그죠? 다음. 우체국 로고 히읗. 아, 우체부. 빡센데? 약간 뭔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이정사 본부. 와, 대박. 와. 아, 우정사업본부가 친구들 만들어주는 그런 본부인지 아셨구나. 아, 그래서 구찌가 그냥 마음대로 나온 지인들 거네. 대충 구찌는 마음대로 나온 거였네. 우정사업본부가 친구 주요 마. 지렁이 교통 서비스 아니야! 주요. 구찌야! 구찌! 무슨. 아니, 구찌야! 지렁이 교통카드 제조업이 어딨어요, 세상에. 놀부 부대찌개. 아, 놀부 부대찌개였어? 놀부 보쌈이 아니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놀부 왜 이렇게 잘 그려? 놀부 대찌개. 왜 이렇게 잘 그려? 우와! 방금 드셨나 본데? 오, 놀부가 되게 인자했는데, 놀부 보쌈. 야비해졌네요. 보쌈으로 변신. 이건 그냥 수염맨인데? 맞춤표 KFC. KFC 할아버지가 언제 이렇게 변신을. 아무튼, 다음. 조말론. 향수? 향수? 야, 이거 어렵다. 제1호 시작하는 향수? 몰르며. 몰름요. 이건 제의가 아닌데요? 제2 향수 물음표.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건 제의가 아닌데요? 아, 조말론에 제의만 남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아, 제2. 이거 뭐, 가망이 없어요. 제의가 어리둥절하고 있고. 왕꿈틀이. 아, 이게 왕꿈트리로 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더? 구찌 도전. 과연, 제발, 구찌인 거 알아줘. 일도 아. 아니야 오. 아니, 이거, 구찌 같지 않음? 구찌 그 지갑, 이거, 보면 이거 기억이 남는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전달 잘했죠? 물음표 위치만 바꿔가지고, 전달 잘했죠? 다음. 투썸 플레이스. 오, 어려운 거였다. 투썸이 어떻게 생겼더라?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글씨 안 썼으면 모를 듯? 투썸 플레이스. 그죠? 와, 대박. 아 이거 투썸. 투썸? 투썸. 아, 투썸 플레이스의 자랑, 그 초코 케이크? 딸, 투썸 플레이스. 와! 우와! 많이 먹었나봐. 많이 갔나봐. 와! 투썸 플레이스 이렇게 잘 알아? 사람들이? 이썸 플레이스. 이썸 플레이스. 여기서 좀. 한표 커피. 초코송이. 이렇게 광기야 눈이 눈이 왜 희번뜩 돌아갔어? 무슨 좋은 일 있었던 거죠? 이 초코송이 인격을 갖게 된 초코송이? 아, 와, 근데 투성을 이렇게 잘 맞추는 거 너무 신기하다. 많이 갔나 봐요. 이게 커피잔을 그린 걸 텐데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커피잔이어서 커플 버섯이 돼버렸습니다. 지지. 재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란. 아, 너무 쉽잖아, 그죠?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 이게 애플이죠. 너무 쉽다. 어려운데? 나 모르는데? 이게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말인가? 아닌데 이거는 이 자세가 말이 아니라 이건 제규어인가 이거는? 이거 아메모사이냐고요? 이게 뛰는 이 자세는 제규어인가? 이거랑 그 람보르기니가 말인가? 이건 뭐야 이거? 아 칭따오인가? 양코치엔 칭따오인가?
이건 칭따오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뭇잎 마을이야? 이게 뭐야? 하우젠? 위니아? 린나이? 이게 뭐야? 나뭇잎 마을인가? 어거 킹 아까 배웠지? 아까 배웠죠? 아 근데 글자 쓰면 안 되는데? 글자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거킹인 저거였는데 글자 안 쓰는 게 규칙이라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글자는 이 안에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글자는 이 안에 있어요. 아니 이게 버거킹 쓰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 여기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막 초록색 버거 왔다. 버거 좀 받아올게요. 네. 폴로 랄프로렌. 이게 뭐야? 아 폴로 랄프로렌. 아, 그런 게 있었어? 양꼬치. 아 폴로 랄프로렌이 칭따오로 간 거야? 늦지 않았어. 오. 처음처럼. 아니 이게 왜 또 처음처럼? 아, 양꼬치까지 했는데 이게 처음처럼으로 가버리네. 다음 애플. 애플 정도는 뭐 아 진짜 너무 애플이다 진짜. 애플 스티브 잡스. 아 그냥 애플이란 뜻인데 스티브 잡스는 그냥 그린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어? 어? 뭐지? 이파리 없는 애플 로고 좀 둥근 편. 돌멩이 엉덩이. 아니 이거 뭐. 아 이거 약간 신라면이라고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측샷이었죠? 아 여기서 갑자기 여러 번 막 그릴라 그랬는데 이상한 거 나왔어. 다음 롤스로이스. 아 롤스로이스가 있었네 진짜? 이 표지 맞아요? 이거 처음 보는 표지 같은데? 포르쉐. 아 일단 잘 몰라 다 잘 몰라. 차위를 말이 갈게 휘날리며 달리는 아 모금. 설명해 주기. 오오오오 뭐 맞아 이런 느낌인데? 내가 봤던 페라리? 아 이거 페라리예요? 이거 페라리야? 말 있는 거? 일어서 페라리. 공룡 말. 용가리 치킨 아니에요 이거? 용가리 치킨 같은데? 용가리 치킨 정답. 용가리 치킨. 치킨 너겟. 롤스로이스에서 치킨 너겟으로. 롤스로이스보단 치킨 너겟이죠. 치킨 너겟이 더 맛있지. 꼼데가르송. 야 이거 좋았다. 이거 쉽잖아 이거. 맞아 이렇게 돼. 하트에다가 그냥 눈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꼼데가르송. 근데 나 이런 거 못 받았는데? 뭐야 이 사람. 아니 꼰대 노인저. 아니 꼰대를 그려야 되는데 꼰대를 그리시면 어떡해요. 이건 무슨 브랜드야 이게. 놀부보쌈. 종가집. 아 이거 풀이던데? 아 꼰대가르송이랑 약간 유사한 점이 있긴 해. 빨간색이 있다는 거랑 머리만 떠있는 점 약간 유사하네요 그죠? 꼰대가르송. 다음 마스터카드. 와 이건 어렵다. 마스터카드 어떻게 생겼지? 맞아. 뭔가 표현할 수 있었는데. 모임? 빨갱이. 아니 애플. 아 이거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아쉬운데? 애플인데 왜 북한 우석? 애플. 미치겠네. 이거 정답 뭐였죠? 맨 처음에 왔던 게 뭐였지? 아 마스터카드였구나. 마스터카드. 기영이랑 머리 맞췄어. 아, 미치겠는데. 다음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것도 이거 쉽지 않나? 카운팅 스타 루이비통. 근데 막상 그리려니까 뭔지.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막상 그리려면 또 어려워. 크잼 두 개.
알고 보면 맞는데 모르고 봤을 땐 좀 어렵죠? 어, 알고 보면 알겠는데 나선안. 아 나선안이구나 진짜로. 어, 비슷하게 갔네. 나 나뭇잎 마을 했으니까. 네. 나뭇잎 마을 유명한 브랜드죠. 가보고 싶은 관광 브랜드죠. 약간 나 에어컨 브랜드인 줄 알았어. 피자스쿨. 피자스쿨 로고가 있나? 그냥 피자스쿨에 써있는 거 아니야? 어 로고가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설명하기 피자스쿨. 왔습니다. 어 피자스쿨. 어 피자 약간 좀 난해하긴 해요. 일단 피자 스쿨이긴 해. 아 물결표 알지? 어, 피자 스쿨. 전해줬어. 버거. 어? 큐. 이게 왜 버거? 아 여기도 이거 글씨를 못 쓰니까 이렇게 했네. 이거 왜 버거로 보였지? 약간 바닥이 버거 같았나? 자 네가 원하는 패티는 이 상자 안에 있단다. 아 그런 거 없는데. 벽돌 버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디다스. 어 아디다스. 야 이거 끝까지 왔나 보다. 아디다스 솔직히 이것만 그래도 돼가지고 이지하죠. 아디다스. 어어어 와 잘 그렸다. 신발 잘 그렸는데. 아디다스. 엄청 잘 그렸네. 야 이건 좀 이건 좀 이건 짭이에요. 이거 네 줄이라 가지고. 아디다스. 이거 아디다스 아닌데 이거 짭인데 이거 파셔야 돼요. 세 개가 이제 아디다스 상징이잖아. 아디다스. 많이도 그렸는데 다 아디다스야. 아디다스. 어 이거는 좀 완벽하게 넘어온다. 어, 어. 대충 뭐 말하는지 알겠어. 저게 제일 웃겼다. 빨갱이? 애플? 이게 제일 웃겼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G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라고요?